네, 샬롬. 네,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또 운동하시고 또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손을 뽑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참여한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좋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외칠 구호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렵니다. 찬양이죠. 예, 사명 감당케 앞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보내신다.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그냥 내가 그냥 주는 뭐 그냥 먹고 내가 그냥 쓰고 아 그러다 그냥 죽는 게 내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왠지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그때뿐이고 그때만 재밌고 친구를 사귀어봐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또 북한분들이 또 처음에는 언니 동생 하지만 여기도 와서 다 홀로 외롭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아무리 형제끼리도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서로 다투더라고요. 그래 또 상처받고 또 헤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야 나는 뭐지라는 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자녀가 나한테 내 말도 안 듣고 반기를 들어요. 그럼 얼마나 내 인생이 막 불쌍해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사명 때문에.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가족들 돌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시어머니 돌본데 그 소변 갈아내고 그 대변 갈아내는 게 그 쉽습니까? 네, 정상적인 사람도 싸우는데 남남끼리 모여서 그것도 가장 냄새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시어머니 네,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이 할 일을 왜 부족한 그 집에 그 사람을 보냈겠어요? 왜 나를 보냈겠어요? 나를. 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왜 거기에 꽂아놓냐는 거죠. 자식이 내 자식이라서 내 자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나한테 보내주셨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왜 자녀를 섬겨야 되는 사명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명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나도 모르게 막 울어요. 이유를 몰라. 그냥 울고 막 그냥 내 죄인인 걸 알고 막 옛날 지나왔던 각오도 막 주마등처럼 스치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신앙을 깊이 깊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면 이때부터 아 이게 뭔가 막 헷갈리기도 하고 또 시험도 와요. 시험도. 왔다 갔다. 예, 어제 우리 상담하는 중에 예, 어떤 분이 한 1년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시험이 와요. 예, 그럼 무슨 시험이 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한국에 내가 와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도종환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이게 흔들리는 꽃이란 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뿌리를 이렇게 딱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를 어디에 박는가에 따라서 꽃은 흔들려도 그냥 피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흔들려도.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 돼야 되냐?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내가 사명이 어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왜 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형리 때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린 그거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계획이 뭐예요? 이제 계획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죄라는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메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 갖다가 많이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시어머니 섬기고 막 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 깨달아요. 아,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친구도 욕하지 말라. 욕하는 것도 뭐예요? 죽을 죄라 그랬는데 나는 매일 이 마음으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거가 뭐예요? 뒤로 똥으로 음식이 먹어가지고 똥으로 나오는 거는 안 더러워. 예수님이 안 더럽다 그랬어. 똥이 안 더럽다. 뭐가 더럽냐? 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아,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피로 인한 구원. 예,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 피를 뭐예요?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는 짐승의 머리를 안수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이를 시키면 하나님이 죄를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누구?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사건, 이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한 방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머리로 아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주님을 만난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머리로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닫는 거죠. 아 맞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아 이제 감사합니다. 이게 죄의 무게가 날아가요 여러분. 이 죄의 무게가 날아가는 무게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그냥 즐거워 기뻐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기뻐서 주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 섬기고 여러분 공동체 섬기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섬기고 이게 막 기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만 인정하면 되냐? 내가 죄인입니다. 예, 마귀는 계속 그거 갖고 나를 공격하거든요. 야, 거봐. 너 또 실장이라는 게 너 주제 봐라. 너 팀장이라는 게. 근데 네가 뭔 팀장이고 너 뭔 실장이야. 마귀가 와서 막 그래. 사람들 널 보면 웃어야 비웃어 막. 그런 뭐야 낙담해가지고 마귀는 날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나님 일 못하게. 이때 또 여기서 시험이 와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죄 없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이걸 믿으면 뭐예요? 즐겁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맞아. 나 원래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맞아. 내가 실수하고 아직도 내 안에 뭐예요? 이 죄가 올래 미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겨 나갈 거야 하고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5대 광야의 싸움을 하는 거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에?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경제. 예수 믿으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어제 만났던 분들은 1년 미만이 되신 분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복받아서 경제적으로 풀렸습니다. 에, 1년 미만이 되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생깁니까? 이 아말렉 뭐예요? 원수, 사람 원수가 옆에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게 마귀가 영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요.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근데 거기에 보면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에? 해결 방법 있죠? 첫 번째, 기대가 다 무너질 때 하나로 들으면 뭔가 들어와가지고 야, 뭔가 해보자. 아, 들어와 봤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 하나로 들으면서 날 뭘 안 해주네?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드림을 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게 답이에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신강야에 들어가서? 그럼 어떡합니까? 내 지금 경제가 지금 풀어져야 되잖아요. 경제 문제가 풀어져야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북한 분들이 여기 와서 말하시는 분들 그래요. 근데 답답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만나를 하나님 내려보내 주신다고.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둘에 피는 들꽃을 봐라. 에?
그다음 뭐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걔네 뭐 먹을 게니 뭐니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강야에서 우리 경제적인 문제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라고 그랬어? 사람 원수가 득실득실. 에? 사람 원수가 공격한다니까요. 뭐 영적인 마귀의 어떤 것도 공격하지만 대부분 사람 시험이 90%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저 팀장 때문에 저 실장 때문에 시험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바로 시험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기도 요청. 혼자 못 이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쳐갖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딱 받쳐주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실장님, 내가 지금 누가 아무개 미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우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좀 해주세요. 이게 다 시험이 오는 문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면 또 뭐예요? 이 내가 혼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혼자서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공동체 훈련을 또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구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총 다섯 가지 강야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신약 시대에 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은 세례를, 세례에서 뭐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반드시 세례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제 강야에서는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1단계 끝났으면, 이제 강야에서의 내가 통과하는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구약시대는 따랐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누굴 따라야 됩니까?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읽게 되면, 뭐예요?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여러분 돕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대로 인간도 뭐예요? 오늘 몇시몇 분에 만나자. 인간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실하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고 힘들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너희가 돈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너희가 거지가 됐냐? 너네 신발이 찢어졌니? 옷이 찢어졌니? 성경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너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있었지만 내가 다 먹어서 키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날 먹여 키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시고 나의 절대적인 분이시구나라는 이 신뢰의 훈련이에요. 이걸 빨리 하나님이 믿음을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거대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1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머지 단계 갔을 때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하물며 짐승도 에? 엉덩이에 화살이 꽂혔어요. 바늘이 꼽혔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막 가가지고 그 바늘을 궁둥이에 있는 거 빼주겠다고 오리야 오리야 좀 서봐라 서봐라도 그 오리가 듣습니까? 사람 말? 자기를 잡으러 와 죽이는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짐승이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신의 말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의 말은 누굴 통해 알아들은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대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안 들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분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앞에 인간의 이름을 붙이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추려서 말하면 뭐예요? 중국말로 이게 처음에 성경이 들을 때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두조 된 거예요. 이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본적인 걸 알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 받아들이는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예수 예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아멘.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도 되고 예수님 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이 되셨으니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눈물도 흘리셨고 우리 슬픔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 이름 부르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 귀신도 다 쫓아내버리시고 병도 다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병든 거 안 나올 때 예수 이름 고쳐달라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들려오는 찬양이 이 찬양이어서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는 게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뭐예요? 신분이 없지만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둘러진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곱 개 잘 알아야 돼요. 일곱 교회에게 일곱 인이 뭐예요? 일곱 인 하나하나 봉인 떼는 거죠. 이렇게 책이 있어가지고 봉인 일곱 개 봉인이 떼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우리 죽어서 그럼 어디 갑니까? 우리는 어디 가겠어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어차피 인간 다 죽어요. 빨리 가나 적게 가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목숨을 살리게 하셨잖아요. 피가 흐르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근데 사명자가 심장도 안 뛰어.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이건 생각하면서 아 오늘의 내가 나의 내 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 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점검은 또 안 해봐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은 뭐 먹을까? 오늘 친구는 누구 만날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훈련했어요. 네. 좀 어찌 보면 좀 바보스럽게 훈련을 했죠. 사람들이 막 아유 왜 저렇게까지 꼭 해야 돼? 막 이럴 정도가 될 때까지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니까 재밌잖아요. 그럼 또 하게 되고 또 하면 응답 주니까 또 재밌잖아요. 25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제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어요. 뭘로 뛰는 줄 아세요? 주의 말씀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훈련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뭔가 그럴 땐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빨리 기도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때로는 섭섭한 말도 듣고 때로는 이기적인 말도 듣고 막 별난 점점 위치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아 이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한 거는 다 되더라. 뭐만 의지하면 된다.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바라보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시대 다 사람 다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기독교는 끊임없는 피의 역사예요. 예, 생명의 역사예요. 항상 보면 기독교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행위예요. 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나하고 등을 찌고 나하고 척진 사람하고 우리가 언제 말했습니까? 한 번 그냥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랬던 사람도 예수 만나면 어때?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저 사람이 너와 척을 찌고 너와 싸움했던 저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 다섯째, 내일이면 우리가 다섯째 나팔 부는 걸 할 건데 계속 그런 게 계속 등장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아, 전도했는데 안 먹힙니다. 맞아요. 하나님도 안 먹히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예요? 네 손에 손을 털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막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나를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하나님이 나를 한 50년쯤 참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 이제 한 번 나한테 그랬으니 50년 참아보자. 이거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일곱 나팔 갑니다. 일곱 나팔. 네, 벌써 일곱 나팔 왔어요. 회개하는 경고들이에요. 자,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읽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예요. 딴 거 없어요.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동안 이 일곱 나팔을 그동안 100년 동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걸 풀지 않았어요. 예, 묵시록이니까 이걸 잘못 풀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 봐 안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한 100여 년 동안 한 세기 동안 안 풀어놨더니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잘못 막 해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좁게 만들어놨어. 좁게 만들어놨고 막 거기에 안 들어가면 그냥 저주 다 받는 것처럼 다 지옥 가는 것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건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넓은 하나님이, 예?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장치를 다 주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이단들은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 안 들어오면 너는 다 저주받을 거야. 이래, 거기에 또 이제 인간, 원래 인간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신을 모를 때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인간은 원래 두려움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좀 더 일곱 나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이 일곱 나팔 불기 전에 뭐가 했었습니까? 일곱 인을 뗐어요. 인. 인 알죠? 이렇게 봉인했던 책을 하나씩 뗐어요. 예,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일곱 인을 떼시는 이가 누군지가 나와요. 이걸 역사에, 이게 책이 아니에요. 역사에 흘러가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관한 거를 떼는 분이 누구냐. 거기 보면 어린 양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봉인을 하나하나 지금 떼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이 깜깜하고 막 어지럽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없는가 우리가 봤을 땐 그렇지만 이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예, 이분에 의해서 다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원래 이 나팔을 부는 개념은 유대인들,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치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 그 저기 명나라 시대 때 건물 한 1000년 전에 했던 데 걸로 가보면요. 이제 딱 나와 있어요. 한족은 뭐예요? 당나귀 타고 밭에다가 그냥 씨를 뿌려요. 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 조선족은 딱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모자도 있잖아요. 밀집 모자를 쓰고, 치마족을 입고, 서로 밭을 갈아서 벼를 생산하는 민족인 거예요. 달라요, 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나팔의 개념, 양치는 개념은 다 이 유대인 민족의 개념이에요. 자, 거기 보면 나팔은 어떤 때 부냐? 나팔은 이렇게 불 때 이제 성벽에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었어요. 예. 막 뚜뚜뚜뚜 하면 뭐예요? 나팔 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뭐예요? 좋은 날, 기념일 때 막 부는 거예요, 또. 그럼 뭐예요? 다 모이라 이거예요. 성회로 모이라. 기념일, 하나님한테 기쁨의 기념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예언하고 막 다가올 이런 것들이 있다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개념이 뭐냐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PPT를 보시면 띄워주세요. 나팔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 나팔은 예, 심판과 회개, 그리고 해방과 구원, 새 시대의 도래 이럴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 아, 인을 뗄 때도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먼저 뗀데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막강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인을 뗐잖아요. 마찬가지로 일곱째 인 다 떼고 나니까 이제 나팔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지금 대기하고 지금 펼치려고 그러고 나팔은 뭐예요? 그 전에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러분 뭔 소리입니까? 푸른 풀이 다 버려. 여러분 환경 오염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귀에 이런 나팔이 들려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 나팔 소리가 또또또 하는 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환경 오염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경고예요. 경고. 얼마나 심각한지면 나무 초목을 다 없애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목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래서 초목 이제 그 이런 경고의 심판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깨어서 막 이 나무도 심고 막 하잖아요. 네? 초목을 가꾸고 막 하잖아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환경 오염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이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 오존이 뭐예요? 원래는 이 오존층을 통해서 이 파괴되지 않아야 적정한 자외선이 나오는 거예요. 적정한 자외선. 근데 적정한 자외선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피부도 암이, 피부암이 왜 옵니까? 자외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가 자외선, 인간이 자외선 타지 말라고 바르잖아요. 예? 네? 그런 일, 초목의 3분의 1이. 그리고 이거 가만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 그때는 무슨 재앙이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불우박 막 이렇게 이런 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마지막 때 내릴 재앙은 뭐예요? 피 섞인 불과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피가. 환경오염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뭘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과학적인 또 측면으로 푸셔요. 예로 이 피 섞인 우박을 불붙는 이제 핵무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불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은 이제 핵폭탄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핵폭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알죠. 북한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그걸 지금 한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그리스도인들인데 어? 아유, 쟤나 쟤네나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뭐 죽으면 내 혼자 죽나 다 죽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냥 막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참 중국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선족 자매가 이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었어요. 땅에 떨어진 에? 이 저기 뭐야 담배 꽁초를 주워서 쓰레기 그 통에다 넣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그때는 옛날 가면 화장실이 아니라 샤워할 때 봅니까 그 물 그 목욕탕에 가보면 그것도 우리 중국 분들은 그런 게 예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도 막 틀어놓고 막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막 하는데 이 자매가 가면 이 자매는 거기가 목욕탕 집 딸인 줄 알았어 내가. 크, 다 물 끓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 처음에는 어쩌렇게 물을 끄고 왜 저렇게 할까. 크,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나님 이 땅에 파견한 사람이니까 그 뭐예요? 이 지구가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돼야 구원받을 영혼들이 뭐예요? 빨리 돌아오게 만드는데 지구가 다 망해봐요. 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은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 지구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왜 여러분이 자녀들 때문에 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탈수록이면 환경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둘째 나팔 한번 볼게요. 8절 9절. 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8절에 보니까 큰 산만한 불똥이래요. 네. 이게 뭡니까? 앞으로 바다에 전쟁이 있을 걸 예언한 겁니다. 바다의 피가 3분의 뭐예요? 1가량 다 죽었대요. 이거 여러분 가만히 피가 바다의 피가 3분의 1이 됐대요. 여러분 생각하면 나일강 우리 10대 재앙에서 나일강이 3분의 1이 그냥 다
그 나일강 끼고 다 살잖아요. 어느 도시나 이 강을 끼고 사람들이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북한은 대동강, 그죠? 여기 대한민국은 한강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 돼도 중국에 이렇게 가보면 어느 도시나 다 강을 끼고 다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3분의 1이 피가 섞여 있어요. 먹습니까? 피 냄새 나는데? 뭐 먹죠? 9절에 보면 뭐예요? 바다에 사는 고기 생물들이 다, 그러니까 자연계가 이제 뭐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인 의미로 보면 세계적인 전쟁이 바다에서 일어날 걸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둘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에? 다 찢기고 막 그냥 그 종종족 제가 위챗 그런 위챗 이런 걸 보면 거기 보면 막 그냥 물고기가 막 여기 구물이 걸리고 막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인간이 그 뚫어놓은 시추 거기에 막 기름이 나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바다에, 바다가 이 땅보다 바다가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럼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이기심 때문에. 네? 인간이 맨 위잖아요, 맨. 네? 모든 인간이 이런 뭐예요? 이 뭐야, 먹이사슬의 맨 위다 그러거든요. 이 인간의 이 이기심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마음대로 그냥 자기 거 그냥 막 그냥 다 가져다 그냥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 인간이 이 안에 있는 예? 이 사탄이 준 얼마나 이 추악한 이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인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판결을 어떻게 되는지 나는 불보도 딱 안 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에이 그래 칵 그냥 망해라 이런 게 예수님 뜻이에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나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는 뭐예요? 내 동족이 예수님 모르고 예? 가뜩이나 어렵게 사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한 가지는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같은 데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심판의 경고를 들어갈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천국적인 천국 같은 삶을 가정 가운데 누리다가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 못 보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고 오는 자에게 주시는 또 벌이 있어요. 그니까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아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믿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전도하고 예?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 안 들어 말고 또 다른 사람 기도하고 아 하나님 내가 요 며칠에 아무개 전도하고 싶은데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침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다. 딴 게 기도입니까? 셋째 나팔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을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이 예전에는 우리가 예? 물을 돈 주고 사 먹었습니까? 이게 뭐예요? 물샘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예,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 우리가 왜 아프리카 어려운 예, 거기는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뭐 물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돈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해요. 미국 아무리 욕해도 미국도 얼마나 정말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대단한지 몰라. 그 헌금 내가지고 정말 미국 사람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를 뭐예요? 헌금 다 해가지고 그거 뭐예요? 그 아프리카 그 물 안 나오는데 가서 시추해가지고 박아가지고 그 2,500만을 들으면 그 박아서 시추 뚫어가지고 지하에서 샘이 터지면 좋은데 안 터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뭐 이거 하는 거예요. 헌금 하는 거예요. 계속.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물이 나와서 그나마 수도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도 물이 잘 나오는 것 같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속강산 삼천리라고 그러죠. 물이 얼마나 맑고 물 산에서 내려오면 그냥 먹잖아요. 지금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유엔에서 나왔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물 사 먹잖아요. 다. 오염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때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나팔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 먹고 눈이 요만큼 여기밖에 모르니까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 바깥 그 나와가지고 환경
좀 하자 그러고 막 물 좀 적게 쓰자 그러고 그다음 뭐라 합니까? 그 내가 누리는 것만큼 조금씩 헌금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자. 이게 뭐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된다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제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장학금 난도를 많이 내는데 나는 조금 밖에 못 내. 그럼 어떡해요?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마음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체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나한테 이해되는 말씀만 딱 믿지 말고 성경은 말씀은 무조건 이 몇천 년 동안 이 성경 말씀 베스트 1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었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다른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초 쓴 쑥이라고 그랬죠. 쑥. 이 사람이 먹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쓴맛.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예요? 이 쓴맛. 이 뭐예요?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밖에 피할 곳이 없게 하나님 만드신다고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밑에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얻을 수밖에 하나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해상 전쟁도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환경 오염 문제, 이 경고의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넷째 나팔 붉게 붑니다. 해와 이게 부러지는데 12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은 뭔지 아세요? 전체가 빛을 잃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물이 자랍니까? 자라지 못하지요. 이 네 번째인가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유사한 재앙입니다. 예, 이 천체에 타격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인을 뗄 때 이미 이런 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다 하셨잖아요. 이제 우주에 이런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점점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올해 이제 비가 벌써 와서 엄청나게 장마지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3분의 1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만. 곳곳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죄인이 돌이키라고. 죄인이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아주 방탕하게 돼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환경운동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막 그냥 막 메시컴에 도배되고 막 그냥 아주 이상한 사람도 갑자기 뭐예요? 저런 아프리카라든가 어디 저기 해외 나가서 막 어려운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우리 지구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생필품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 남아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네? 내만 잘 먹으면 되니까. 내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심판하신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아이, 내가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듣지 못했다니까요. 아니다. 암흑에 맨날 며칠 너한테 보냈다. 암흑에 맨날 며칠 다 보냈다. 그 성경이 다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안 듣는 거지. 이 막혀갖고. 마지막에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화의 서막이. 그리고 네 번째 나팔까지 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멈추는 게 또 나와요. 화, 화, 화. 경고를 하나님이 삼입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가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하더라. 3분의 1의 천체가 다 망가지고 다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내일의 다섯째 나팔을 불 건데 우리가 이 오늘의 받은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걸 봐야 되는데 우린 지금 뭐예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100년 동안 환경오염이란 말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엄청난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원래 돌아가서 자는 욕망이 있잖아요. 연변 거기서 나오는 TV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연변의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아파트 살려고 다 아파트 올라갔대요. 근데 요즘 뭐예요? 다시 농촌으로 가서 소박한
뭐 많이 누리지 않아도 그 소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원래 인간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로 이제 가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막 멋지고 막 이렇게 화려한 삶이 이렇게 남한테 뻣뻣하고 멋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멋지다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걸어가도 앞뒤 다 돌려봐도 뭐예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으로 집으로 나를 멋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오염의 메시지 명심하게 들으시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 망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는 얼마 많아요. 여러분이 아직 채심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시어머니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 계셨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 믿고 어떻게나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내가 예수님 알았으면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거는 두 번째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 돌아가게 생긴 분한테 지금 복이 필요해요. 그분이? 그분이 지금 돈을 준다면 그분이 벌떡 일어나 나가서 돈 쓰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한테 필요한 건 지금 예수예요. 예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시어머니한테 주는 게 최고예요. 최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온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집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우리 올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이게 읽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읽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 꾹 다물고 제가 항상 보면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눈으로 읽으세요. 눈으로 이제 눈이 아프신 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종이에다 써놓는 거예요. 써서 계속 이거 읽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앉아봐도 계속 기도가 안 나오는데 뭐 계속 앉아있겠습니까? 읽는 거예요. 읽고 따라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목회자를 위한 레이기도. 네, 우리 목회자는 누구냐? 우리 저,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 팀장님, 실장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시고 목자의 가슴과 눈물을 주셔서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게 하소서. 영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목회자의 가정을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주셔서 무릎의 간구를 통하여 두꺼운 사랑의 사랑으로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팀장 실장님들에게 말씀의 영, 지혜의 영, 섬김의 영을 물붓듯 부으셔서 맡겨진 공동체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악한 세상의 모든 중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욕과 저주 비방과 음란의 입술이 떠나가게 하소서. 학교 현장을 축복하셔서 치열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상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품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에서 예배하고 교육받는 모든 자녀들이 영적 요람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멋진 다음 세대가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늘어나게 하소서. 자, 세 번째 갑니다. 예, 우리 동족들 그리고 여러분 열방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뭐예요? 미션이자 사명 기도예요. 기도합니다. 한민족 가운데 은혜와 부흥의 날을 주시고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 내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힌 자들이 놓여 나오게 하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으로 황폐한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북한 땅 메마른 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한민족이 이제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앞서서 복음의 해에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에게 모두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북한을 넘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제 성령께서 기도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을 위로 쑥 붙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네, 우리가 손을 쑥 뻗어서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을 이렇게 풀어 올리면 여러분 다 이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했죠. 자,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네 번째 기도. 자, 치유를 위한 기도. 여러분 아픈 분들 다 이렇게 손 얹고 우리 기도 올려주는 대로 거기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들의 건강을 위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 라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아프고 병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두의 혈류증 여인에게 38년 연못가의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거쳤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고쳐주소서. 악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소생케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내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소서. 불치의 병을 완전히 고침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자유함을 받아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마음 깊숙이 뼛속 깊숙이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치료와 회복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공동체 평안해야 됩니다. 살롬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핍박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없는 살롬의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성도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모든 막힌 담을 헐게 하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을 머리로 하는 힘이 있는 공동체, 거대한 문제가 부딪혀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게 하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오늘 다섯 번째 이 기도 중에 우리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위한 영적 아버지 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영적인 것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니시 여호와는 승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1차 비전 캠프로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악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가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앞서행하시며 모든 길을 능히 이끄실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족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을 위하여 구원하고 하나님 미선 기도를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방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이 민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어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한 아버지 라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치유되고 치료되기를 선포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모든 아픈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평안하길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또 하나님 한 분 한 분 공동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래는 자매를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롬의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모여와서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정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후원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지막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찬양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두려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서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서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갑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반드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사명의 길입니다. 내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아버지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나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 다하고 우리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더욱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들어와서 전도를 부릴 듯 할 수 있는 마음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